여기 영수증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바로 사건이 벌어진 그 동네인가? 아, 이거 참 떨리는구만. 어? 내가 바로 사건 안 맡은 지 조금 돼가지고 조금 떨리는데. 아, 정말. 경찰관님,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 현장에 가기 전 다양한 증언을 듣고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셨군요. 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저를 이야, 기다리셨다고? 소문보다도 아, 훨씬 더 참. 멋지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조금. 그럼 사건에 아, 대해 예. 설명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으로요? 아, 예. 아유, 안녕하세요? 사건 관련 내용이 필요하시군요. 아, 네, 사건 관련 내용 제가 못 이게 아무래도 받아가지고. 보안 아, 문제가 보안 좀 있어서. 문제. 혹시 종이가 아, 있다면 종이. 작업하시는 건 어때요? 탐정 노트.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수고하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탐정도 한번 볼까? 이름 강 작가. 데뷔 때부터 쭉잘된 듯? 대박이 난 웹소설 작가. 아, 맞아, 맞아, 맞아. 이 사람 아주 대박이 났다 그랬어, 내가. 암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일단, 집? 큰 집? 한번 보러 가자고. 일단, 살인 추정 시간 밤 11시 반에서 12시. 웹소설 작가 30대 초반. 알았어. 일단, 알았어. 안녕하세요. 주민분들이신가? 저기? 아, 유명한 화가 네네. 댁이었지. 언니도 기억하지? 그 화가. 화가? 저 집은 무슨 귀신이 씌었나? 저 집에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아이고, 일이 내가 또 있었나? 또저 입방정을. 집에? 학생도 저 근처는 가지마. 살인 사건이라잖아. 학생이에요? 저 언니, 학생 날 아닌데? 섬유하다. 우린 들어가자. 저 탐정인데? 아, 저 집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무병장수 동물병원. 아, 그래. 무병장수 하거라, 동물들아. 아, 귀여운 고양이. 만지는. 어? 고양아. 뭐야. 안녕하세요. 까치예요. 8월 23일에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저는 5월동으로 이사 갔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깜짝 놀랄까봐 이렇게 편지를 남겨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오늘부터 제 이름은 핑구래요. 어머, 잘 됐다. 햇빛 잘 드는 소파 위에서. 뭐야. 만지는 거 싫다더니. 아니, 근데 집이 진짜 왜 이렇게 커? 아니, 집이 뭐야, 이거? 아, 예, 형사님. 아, 수사하러 오신 네, 제가 탐정님이시죠? 탐정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그 많은 사건을 아, 해결하시다니 별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편히 둘러보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아, 않을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와, 돈을 얼마나 번 거야? 아, 예, 수고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탐정님. 아, 2층 2층 제일 제일 끝방이 끝방이 현장입니다. 현장이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일단 2층부터 가봐야겠지? 아, 내 집이 왜 이렇게 좋아? 끝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아닐 거고. 어? 아, 그러면 여긴가 보다. 어머! 나도 이거 알아. 프로젝트 네로. 야, 중고거래로 용을 샀습니다. 이거 프로젝트 네로? 이거 정말 유명한 작품이잖아, 이거. 정말 대단한 작가야. 여기가 바로 그 사건 현장인가? 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어머, 끔찍해! 아이고! 아유, 어쩌다가 이런. 아유, 정말. 이건 뭐지? 단서 발견? 열려있는 서랍. 뭔가를 찾으려던 것일까? 아, 이거 내가 다 적은 거예요. 강 작가의 방에는 많은 책과 서류가 있다. 뭘 저렇게 쌓아둔 거지? 강 작가의 방에 쌓여있는 많은 서류와 상자들은 무엇일까? 아니면 혹시 강도로 인한 살인을 연출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맞아.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일부러 사건 현장을 이렇게 흐트려놔가지고 증거도 훼손하고 막 그랬을 수 있단 말이야. 첫 번째 흐트러진 작업실, 현장 증거. 맞아. 아주 몸싸움이 심하게 일어난 것 같아. 쏟아진 커피, 물건, 원한 관계? 아니, 근데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단 말이지? 어?
마음만 먹으면 외부에서 올라오기 쉬운 구조지만 발자국도 흔적도 없다. 그럼 당당하게 문을 통해서 들어왔겠지. 이런 안쪽 방까지 온다면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거야. 이거 아주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린 피해자의 모습. 자세히 보니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두 번의 공격이었을까? 이렇게까지 살해한 것을 보면 상당한 원한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이는데. 아, 일단 이 근처에 흉기 같은 거는 보이질 않는구만. 근데 이 약 같은 게 이거 떨어져 있는데 이거? 어? 누군가 인감이다. 왜 이게 떨어져 있을까? 인감 도장! 혹시 돈을 가로채로 했나? 아, 이거 일단, 어머, 알 수 없는 열쇠? 이거 일단 챙길까? 일단 챙겨. 아, 일단 한번 집 안에 다른 뭔가가 있는지 내가 좀 살펴봐야겠어. 어머, 이거 지금 열어도 되는 건가? 일단 닫아. 이 강아지도 있고. 야, 이 사람 근데 미술을 되게 좋아하나 봐. 집안에 미술품이 많네. 아, 이게 그 가족 사진인가? 이 사람이 강 작가고.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이 동생인가? 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머, 여기 침실인가? 야, 멋있다. 어? 이 새는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이렇게 화가 난 새는 처음 보는데? 무슨 일이시죠? 다들 모이셨습니다. 이제 용의자들. 아, 다들 보시죠. 모이셨다고요? 용의자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용의자들을 모였으니까 한번 저도 가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다들! 일단 네. 앉아주시죠. 아, 네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왜 부르신 거예요? 아,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네. 혹시 프로젝트 네로라고 아시나요? 아, 알죠. 네, 굉장히 유명작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작품의 작가인 강 작가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그 강 작가 씨의 살인사건 용의자로 여기에 모시게 된 거고요. 아,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앉아보시고 제 소개를 네네네.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송탐정이라고 하고요. 혹시 어딘가에서 제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 강 작가 씨의 사건을 해결하러 이렇게 왔고요. 제가 오늘 범인 꼭 잡겠습니다. 아이고, 경찰도 아니고 이거 좀 너무 이거 믿어도 되나? 너무 근데 왜 수고해요? 여기 사람들 너무 수상합니다. 저는 탐정님이 제일 수상해요. 제가 수상하다고요? 네, 수상하긴 해요. 저희 집인데 자기가 앉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일단 저도 제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 분씩 각자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맨 왼쪽에 계신 이분, 그 눈썹이 좀 환한 분? 아, 네네. 아, 저는 망 PD라고 하고요. 네. 38살이고, 그 혹시 네. 그, 아까 그 프로젝트 네로 말씀하셨는데. 그 네네. 그 언더 에픽북스라고 다들 아시나? 알죠.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언더 에픽북스 웹소설 운영 1팀 팀장입니다. 아, 팀장님. 아. 네네네네. 다들 그리고 저 아실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요? 아,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혹시 그 어디 뭐 요새 TV 이런 데 나와요? 혹시 그 미키즈 온더 블록이라고 아세요? 아, 제가 거기 한번 나왔다 아닙니까? 아, 예예. 망 PD님 유명하시죠? 일단 여러분, 어제 사망 추정 시각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인데 네. 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에? 꿀물 마셨는데요? 꿀물은 지금 갑자기 왜? 아니, 속이 안 좋아서 꿀물도 마시면 안 돼요? 이상하네 여기. 아니, 아무튼 어제 그 시간에 뭐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그 시간에 술 마시고 잤어요. 사실 잤다. 지금도 숙취 때문에 속이 아파가지고 이거 들고 온 거거든요, 꿀물. 아,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옆에 계시는 분? 네네. 자기 소개랑 그 어제 사망 추정 시간에 뭘 하고 계셨는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구가사라고 하고요. 네. 이 집에서 거의 한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3년째. 저는 11시쯤에 이제 퇴근을 해서 그때는 집에 있었습니다. 퇴근. 아, 그러면은 상주하는 네. 그런 게 아니었던 거네요. 원할 때 이제 집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그 정도.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에? 갑자기 전화를 아니 알림이 울려서 알람이 울려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 무슨 알람이죠? 아, 제가 또 이제 작가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네. 아주 작가님 패턴에 맞춰서 평소에 좀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알람을 맞춰준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 옆에 그 빨간색 체크무늬 옷 입으신 분? 네, 저요? 네, 이름이랑 그 어제 사망추정 시간에 뭘 하고 계셨는지. 작가 언니 동생이고요. 이름은 강동생이에요. 동생이라고 이름이 강동생이에요? 네. 야, 아, 이름을 좀 아세요? 이름을 좀 그 이름인데 제 이름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저 지금 동생님 진정하세요. 아유 예예. 예. 아 아유, 이름을 조금 멋있네요. 대충 예예예. 예, 예. 그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 이 집에 있었다고요? 네, 목이 말라서 차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잠이 들었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저기 그 두부튀김 네. 닮으신 분 이거 화분에 가려서 저요? 안 보이거든요? 저도요! 현정님 머리에 뿔 자랐어요! 짜잔! 저도 뿔 자랐나요? 아 예, 헛소리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혹시 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장미술이라고 하고요. 예, 장미술. 네. 저는 작가님 예전에 미술과외 하셨는데 제가 미술과외 선생님. 네.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 집에 있었죠. 그게 다예요? 네, 그 시간에 집에 있지. 그럼 어디 있어요? 아,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뭐 와가지고 쓱싹 했을 수도 있고. 어, 무슨 소리예요?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동생씨 뭐라고요? 쓱싹이라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 지금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뭐 저분을 보셨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작가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이 집에 들렀다가 갔거든요. 약속이 있었다? 네! 본 것 같은데? 이거 좀 수상합니다. 아니, 수상할 게 뭐가 있죠? 이 밤에 약속이 있었다는 게 어? 저녁쯤인데? 와가지고 쓱싹하고 다시 갔을 수도 있... 뭐야 또?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뭐야 저 사람?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증거를 다 모아야 되는데 제가 아, 안타깝게도 어제 휴대폰이 망가져가지고 카메라가 고장났어요. 어? 왜 망가졌죠? 그래가... 네? 네? 어제 여기 오셨나요? 혹시 어제... 아니요. 어제 행적 좀 말해주실래요? 작가랑 몸싸움하다가... 어제 제가 저기 어디 유명한 그 그룹에 또 사건을 해결하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휴대폰이 박살났어요. 아, 휴대폰만 박살이 났다고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아, 네. 살아있습니다. 저는 강철이라서요. 죄송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한 분이 저랑 동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대신 사진 찍어주실 분이 필요한데 네. 아, 제가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네. 장미술님이 미술님이 네. 이게 미술을 전공하셨잖아요. 아 네네. 맞네요. 이게 미적 감각이 있으니까 아 그럼 근처에 미술 선생님이 한번 갈게요 제가. 근데 혹시 여러분은 서로 뭐 의심스러운 사람 없어요 특별히? 저는 망 PD님이 좀 수상해요. 아, 망 PD님. 아, 내가 수상하다. 저 지금 화나 있는 거 보이세요? 저는 저 동생분이 좀 수상하네요. 왜냐면은 네. 아까 그 2층에 작가가 죽어 있다 그랬죠? 네, 네. 근데 그날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요? 사람이 죽어 가는데? 아,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졸려서 잤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뭐 마취총을 맞은 게 아니고 뭐 수면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죽었을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럼 범인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야 죽어!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죽이나? 그리고 가사님도 여기 상자 쉬는 분이에요. 저는 어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여기 자주 오는 편이 아니라서 자주 오는 편이 아니라고? 저는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의심과기도 하네요. 저는 뭐 아니야. 두 분 뭐 아시는 사이세요? 저희 근데 저희 다 구면이지 않나요? 저는 다 구면이긴 해요. 네, 삼정님과 저희 다 친해요. 삼정님만 왕따예요 여기서. 삼정님이고 단톡방 있었어요. 미안해요. 알아요. 아 그러면 한번 이동을 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1차 증거 수집을 시작합니다. 저는 구 가사 씨를 한번 집에 가봐야겠어요. 아, 정말 헛다리 짚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 가사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우리 가사? 아,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죠. 오? 오. 마음대로 들어가세요? 아니 뭐 어때요 지금 용의자인데? 어, 여기 문이 안 열리는데? 키를 잰 흔적이 있다고? 키를 왜 재죠 성인이? 잠시만요 저 키 재주세요. 저 얼마예요? 아... 140이요. 아닌데요? 이거 160 지났는데? 저 180인가요? 저 180. 야 청소기 어, 김치! 거다. 꽁꽁 얼어있다. 어, 과일 좀 썩어있다는데요? 아 근데 이분 집에 안 온 지가 꽤 됐나? 그러니까 집을 뭔가 관리를 안 한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카레 레시피가 적혀있다. 당근 없이 양파와 고구마 가득. 어? 아니 카레에 고구마!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아니지! 카레에 고구마를 넣어! 이걸 찍어가요! 이걸 찍어가자고요? 예 이거 카레에 고구마 넣는 거 범인입니다. 어? 식탁 위에. 미국으로 못 돌아갈 것 같다. 한 사람은 살아야 한다지만 또 엄마를 놓고 가는 것 같아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하지만 이 집도 싫어. 엄마가 살아있을 때처럼 모든 게 그대로인 이 집이 싫어. 나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엄마 요즘 집안에서 엄마 냄새가 옅어졌어. 방학 때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나 그리웠던 그 냄새는 집 냄새가 아니라 엄마 냄새였나봐. 냉장고에 있는 엄마 반찬도 아끼고 아껴서 먹었는데 자꾸 상해가는 게 느껴져. 그래도 아껴서 다 먹을 거야 엄마. 엄마 보고 싶다. 엄마한테 카레 말고 다른 것도 배워둘 거야. 이 엄마한테 배운 카레 레시피인데 지금 아 밖에서 파는 음식보다 상해버린 엄마 반찬은 1억 배는 더 맛있어. 우리 엄마는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힘들었을까. 유학 같은 거 가지 말걸. 그냥 엄마 옆에 있을걸.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행복하게 해준다고 미루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엄마 옆에서 같이 시간 보낼걸.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아 이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이게 썩어있는 게 그거네. 그니까 엄마가 어머니가 생전에 다 남기셨던 맞아. 그런 거지. 여기 졸업 사진 있다. 소망 유치원? 이거 네. 함정님 달력도 8월에 멈춰 있어요. 아 어머니가 8월에 혹시 돌아가셨나? 견디자 견디자 참고 견뎌야 한다. 아직은 울면 안 돼. 세상엔 이제 나뿐이야. 진실을 찾는 것도 끝끝내 버텨내는 것도 나여야 한다.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난다. 정신 차려서 울지 말자 제발 울지 말자 제발. 이거를 아. 뭐 근데 화장실에 붙여놨지? 그러게요. 여기 앉아가지고 보는 건가? 거의 다 사용한 것 같은 미술용품? 이분도 미술 좋아하시나? 예, 저희 화실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원생이라서 아는 사이입니다. 아, 2016 여름 대축제. 어? 2016년이면은 진짜 옛날인데? 이게 뭐야 이거? 여기 가계부에 총명이 용돈, 식료품, 화장실 휴지. 8월, 이것도 8월이네요? 총명이가 누구야? 2016년! 아, 이 달력 2016년이네! 그니까. 아니, 총명이가 누구야? 아, 여기 가족사진 있는데요? 어? 엄마인가? 엄마, 어머니 같은데? 근데 총명이는 누구야, 그러면? 어? 이거 비행기 티켓 아니에요? 어, 총명? 어? 총명? 총명? 혹시 구가사씨가 개명을 했나? 편지? 딸이 쓴 편지. 아, 여기 엄마 방인가? 사랑하는 엄마, 저 총명이에요. 오늘 드리는 두 번째 편지죠. 학교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수업을 했는데 다 쓴 후에 모두 앞에서 읽어야 했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워주시느라 몸성한 날이 없이 매일 잠을 줄여가며 일하시는 것을 알아요. 아 내년 이게 초등학생 때 쓴 편지네. 지금 이 집이 전체적으로 8월이야. 아, 네. 지금 이 집은 아직도 2016년 8월이야. 근데 보통 자기 이제 자식 이름을 이렇게 앞에 쓰고 이렇게 하나요? 저 같으면은 총명이의 여름 축제, 총명이의 학예 대회 뭐 이런 거 이러지 않나? 혹시 범인이세요? 지금 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수상에서 총명이라는 게 혹시 다른 말인가 해가지고. 아 근데 총명이는 이름 같아 나는. 아 여기 근데 뭐가 붙었다가 뗀 흔적 같은데? 어 맞네 무언가 걸려있던 흔적으로 보인다. 여기도 뭘까 이게? 이 사람 수상해요. 저 강동생 저거 엄청 강동생 수상해요. 수상하다고요? 집에 뭐가 있는지 알면은 이야 뭐 있는데? 이거 야 어디 아. 야 나도 보자.
집에 뭐가 있는지 아시면 아주 깜짝 놀랄걸요. 야, 이 사람 집이 왜 이렇게 좋아? 네네네. 이리 와보시겠어요? 우와,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이게? 뭐? 찍어 찍어! 아니, 잠깐만, 이거 겹쳐 안 돼. 제가 찍었고요. 아, 그리고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상한 거 있어요, 집에. 이리 와보세요. 아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집에 이런 걸 왜 붙여놔? 이거 봐. 뭐야? 이상하다니까? 무슨 일이야? 이런 거를 집에 붙여놨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 좀 수상하긴 하다. 이 사람이 되게 원한을 많이 산 것 같아. 그리고 일로 와봐요. 여기 위에, 여기 이거 내가 아이고 사진 다섯 장 너무 적어. 이 서랍 좀 봐봐. 서랍, 서랍. 두 개밖에 안 찍었는데? 우리 지금 두 개밖에 없어. 칼? 그래, 칼이랑 이거 봐, 이거 침대 옆에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전기 충격기 아니야 이거? 삼단봉 아닌가? 어, 삼단봉. 아, 근데 아, 잠깐만, 우리 지금 사진을 다섯 장을 못 찍었어. 아, 빨리 찍어. 아, 잠깐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장미수 일로 와. 아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화장실에 이거, 이거 찍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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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견디자, 견디자 이거. 그리고 아니, 그 사람들, 아니 탐색을 무슨 하루 종일 하시나? 난 지금 두 군데. 그리고 저거, 저거 이거 달력 찍어, 달력, 달력. 이거 달력. 달력?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아, 음식 썩었다는 거 이런 거 찍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일청이 썩었다. 아. 이거 찍어. 과일청이 썩어 있다. 1차 증거 수집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강동생 씨.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강동생이고요. 어, 목소리가 어? 저 당신 집에 왜 그렇게 현금이 많아요? 내가 돈을 벌긴 버는데 네. 돈이 없어서 쌓아놓고 살아요. 좀 가지실래요? 그 살인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에 네. 강 작가 집에 있었는데 차를 마시고 잤다. 강 작가 언니 집이 아니고요. 네. 저희 집이고요. 거기가 본가예요. 제가 자취돼가지고 가끔가끔 찾아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가족 사진에 있던 그 중간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저희 엄마인데요. 어머니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패드를 하시는 어머니 돌아가요. 아, 돌아가. 아, 그런 일이 있어요. 아, 아니. 네. 아, 강 작가. 그러면은 이제 그 집에는 강 작가가 주로 상주를 하는 거예요? 네. 집에 네. 또 수상한 게 또 있었어. 그 뭐요? 현관에 자기가 죽으면은 자의로 죽은 게 아니고 맞아. 타의로 죽은 거다. 뭐? 이런 거 왜 붙여놓은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안전 염려증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아니. 보통 그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은요 네. 뭔가 주변 상황에 자기가 원한을 샀거나 그치. 뭔가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있을 때 그런 거를 써놔요. 아니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막 죽고 그런 시대인데 아니 집에 막 그 무기 같은 것도 있고 저 자신을 호신하기 위해서 집에 현금을 그렇게 쌓아놓으면 오히려 더 표적이 되는 거 모르세요? 아니 저희 집에 누가 온다고 그게 표적이 돼요? 아니 혹시나 혹시나 아, 이 사람 대화를 못하겠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면 자기가 그래 그럼 내가 너무 아니 저거 다 전략이야 저거 이 사람 어? 그러면은 이제 혹시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혹시 뭐 언니를 만나진 않았어요? 대화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 네 대화를 했죠.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한 거예요? 살짝 말다툼이 있긴 했어요. 근데 미술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그냥 내려갔고요. 아니 뭐 때문에? 찾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 어딨냐 그랬는데 갑자기 언니가 시비를 걸 거예요. 알잖아요 작가 히스테리 이런 거. 아니 전 모르죠. 물건을 근데 언니랑 저랑 사이 되게 좋은데? 그래서 사랑둥이거든요. 아... 저 이따 나갈 때 삼정님 사진 찍어도 돼요? 아 일단 나가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 PDC 좀 불러와주세요. 그 사진 한 장만. 아 왜 이래?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차에 차. 어제 사건이 있었던 그날에 그 술을 마시고 잤다라고 하셨죠? 네. 술을 네. 마신 이유는 뭐예요? 아이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심란해가지고 그냥 술 좀 마고 잤어요. 아니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뭐 이렇게 알려진 것도 없는데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할 그게 있나요? 그러면은 혹시 아 저기 그 마시는 건 좋은데 아유. 너무 목넘김 소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제 혹시 평소에 강 작가와의 그런 뭔가 관계 사실 제가 그 강 작가님 담당 PD입니다. 프로젝트 네로 있잖아요 그 잘된 거. 아 그쵸. 그 제가 담당했거든요. 네. 사실 성격이 그분이 그렇게 막 엄청
이렇게 막 다정다감 막 이런 성격은 또 아니세요. 아 그렇다. 본인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좀 똑똑한 편이시긴 하죠. 살가운 그런 사이는 아니었던 거네요? 네 친하긴 하죠. 아 친하긴 하다. 아 네네. 피디랑 작가 사이니까. 그러면 혹시 최근에 강 작가를 봤던 적은 없어요? 근데 같이 일을 하는 사이인데 대면을 안 할 수가 있나. 프로젝트 내려오는 작품이 끝났잖아요. 근데 계속 아, 그거 하시는 말고도, 거예요? 예, 그거 말고도 담당한 작품 많아요. 그러면 뭐 강동생이랑은 강 작가는 어때 보였어요? 그 강 작가 어머니 돌아가시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는 껄끄러워가지고 본가에 잘 안 온다고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니가 언제쯤 돌아가셨는지 기억해요? 너도 선배님이야.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년 전? 이제 그때 아,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그 네. 강동생 씨가 본가에 잘 안 오긴 했는데 최근 1년 사이에는 좀 종종 본 것 같긴 하네요. 2층에서. 그러면은 일단 알겠습니다. 아, 예, 이제 두부튀김 씨 들어오세요. 아... 자, 그러면은 그 장미수 씨 제가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아까 우리가 같이 다녔잖아요. 그 오른팔에 뭐 감은 거예요? 네. 다쳤거든요. 왜 다쳤어요? 아 이거 어제 그 욕실에서 유리창 아니, 거울이 깨져가지고 네, 일어나서 보여주세요. 어. 이 그 다예요? 전 어제 그냥 작가님이랑 얘기하고 그냥 집에 갔다니까요. 네, 그 무슨 얘기를 했어요 와서? 아 제가 화실을 운영 중인데 그거 네. 관련해서 그 얘기할 게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강 작가 씨가 왜 장미술 씨의 화실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죠? 아 사실은 이제 제가 화실 운영하는 거를 작가님께서 네. 좀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동업까지는 아닌 거죠? 아 뭐 그거랑 비슷하죠. 동업 관계면은 다툼이 있거나 이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 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제는 저 그냥 얘기만 하고 갔어요. 어제 제가 집에 돌아갈 때쯤에 가사도 받고 저 동생 씨도 봤거든요? 그럼 몇 시쯤에 집에 돌아가셨는지 기억해요? 그건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네. 9시에 작가님이랑 만나고 네. 짧게 대화하고 돌아갔어요. 그럼 강 작가를 좀 알게 된 게 좀 오래됐나요? 좀 됐어요. 어, 좀 됐죠. 그 저기요.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저 망PD님이랑도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저 망PD님이랑 같이 일했거든요. 네, 프리랜서. 네. 사실 이제 더 물어볼 건 없는 것 같네요. 예, 이제 가서 구 가사씨 좀 불러주시겠어요? 구 가사씨.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구천명씨 아세요? 구천명씨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본인 아니에요? 저는 구 가사인데요. 그럼 혹시 뭐 동생 그런 거예요? 제 옛날 이름이 총명이었습니다. 개명을 하신 거예요? 네, 뭐 그런 셈이죠. 강 작가 씨네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간 게 3년 정도 됐다고 했죠? 그때 제가 이제 미술 선생님께 소개를 받았거든요. 아, 미술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았다고? 네, 소개를 타고 들어. 네. 그 집에 가보니까 막 유학도 꿈꾸고 이랬던데 왜 지금은 강 작가 씨의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시는 건지?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조금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하던 걸 다 접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일상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구 가사 씨는 그 집에서 살진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은 이제 강 작가님 집에서 일을 했고요. 일이 있거나 제가 원하면 한 번씩 주말에 집에 가게 해주셔서 그때만 갔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그 네. 어머니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어머니도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구 가사 씨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건 같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일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근데 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어? 뭐죠? 제가 이제 어제 한 11시쯤 퇴근길이었는데 망PD님을 분명 뵀거든요. 제가 이제 집을 나서려고 대문을 나오는데 망PD님 차를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 차가 강 작가님의 차고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사람을 보진 못했고 차는 봤다. 네 일단 차가 확실하게 저를 스쳐 지나가서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 사람 술 마셨다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죠?
그리고 확실한 건 제가 퇴근할 때까지 동생 씨도 그렇고 미술 선생님도 그렇고 다 이제 강 작가님 집에 있었습니다. 네, 미술 선생님이 한 저녁 9시쯤 집에 오셨는데 네. 작가님과 같이 작업실에 들어가셨어요. 11시에 퇴근을 했으니까 10시 40분 좀 넘어서 작업실에 이제 노크를 하고 네네. 집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네. 이제 작가님이 알았다고 대답만 하셨거든요. 근데 딱히 문이 열리진 않았으니까 이제 미술 선생님도 그 안에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본 것은 그렇습니다. 아 일단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아까 그 다들 사진 찍으셨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한번 그 사진을 각자 보면서 이제 각자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예예 이동하시죠. 예예. 예. 아주 범인 관상이야 다들. 아유 저 불쌍한 거 봐. 저 맨 왼쪽에죠. 아 맨 오른쪽에 저거. 아유 아유 제가 왜 이런 일에. 이거 찍어가도 되나요? 아니 이것도 가려주세요. 알몸인데. 아유 됐어요 됐어요. 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각자 브리핑을 해볼 건데요. 혹시 뭐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 아 그러면은 제가 먼저 좀 해도 될까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아가지고. 말 많은 관상이야. 아까 다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네. 설명하자면은 네. 저는 네. 이제 작가님 담당하고 있는 언더 에픽북스 웹소설 운영 1팀 팀장의 네. 망 PD라고 합니다. 네네. 나이는 36살이고 언더 그 다들 이제 좀 SNS 같은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좀 쉽고 빠르게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다들 그 핸드폰 갖고 계시면은 그 SNS 그 팔로우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별로. 이 사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술품 보건센터 개인으로 받지 네네. 않음 미술봉화 전문가님 현재 이탈리아 안 받으시고 이 미술품 보건사님은 이제 되셔서 네. 옆에 세 개 딱딱딱 찍어 놓으신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네. 부가세 신고 잊지 말기 네. 알바한테 보너스 넣어주기 천사의 집에 보낼 과일 사기 요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 강 동생 씨가 네. 어떤 특정 미술 상품에 복원을 맡겼다는 얘기.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아 이거 개인 사업자 아니면 부가가치 신고 안 넣거든요. 네네. 그쵸 그쵸. 거기 제 가게 있었는데 거기 안 갔어요? 그, 가봤습니다. 그... 가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거기가 라면 가게더라고요. 아 네. 공도 그렇게 많으면서 라면 가게를 해요. 아 그리고 신문기사 스크랩 한 게 있어요. 익명의 그림자 천사. 어김없이 기부 5억 성금 놔두고 흔적 없이 사라지다. 올해로 벌써 만 3년째 기부 누적 금액 13억. 야 청소년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의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5억을 기부. 3년 연속 따뜻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네네. 저는 조심스럽게 이 강동생 씨가 그 익명의 천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지. 변호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혹시 변호가 지금? 아니죠. 변호가 아닙니다. 아 변호 아니라고요? 변호 아니에요. 변호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고요. 회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쯤 되면 말씀해 주실 때 되지 않았나요? 그 방에 있는 뭐요? 돈의 출처? 돈의 출처요? 제가 열심히 네. 벌었어요. 무슨 일 하셔서 벌었는데요? 라면 가게요. 아니 저도 그리고 저도 라면? 부자예요. 저희 집 못 봤어요? 아 뭐 그러면 이해는 가죠. 알바야 입고 상품 정리하는 거 고생 많았어. 이제 요런 내용 적혀 있고 네. 다음 보시면은 잠깐만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집에 들어가니까 요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수상하더라고요. 네네. 혹시 뭐 원한 관계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근데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저게? 그럼 이거 왜 적어놓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적어놓은 이유가? 저희 집에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저도 죽어버릴까봐. 아 어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 표정이 뭐예요? 왜 이래. 아무튼 그리고 제가 집을 좀 뒤져봤는데 책장에 네. 전문 약학 서적이 아, 많더라고요. 약학 서적? 많이 붙여있더라고요. 약학 서적 그런 거 왜 모으신 거예요? 저 예전에 약학과 다녔거든요. 약물로 네. 이거 쓱싹했네 이거. 이거 그 사실 사건 현장에 약병이 하나 언니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아 진짜? 약 때문에 죽었나요? 그거는 아직. 그리고 다시 보자면은 캡스홈이라고 비상 상황일 때 양쪽을 꾹 누르세요. 약간 요런 게 집에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안전 염려증. 근데 안전 염려증이라기엔 설치 일자가 너무나도 최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신형으로 갱신하는 거죠. 아니 오래된 거 어떻게 믿겠어? 아무튼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미술님 화실에 갔는데 끈 계좌번호가 저희 언니네요? 네, 맞아요. 두 분이 동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화실도 작가 거였네? 네, 동업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저희 언니로만 돼 있던데요? 그거죠. 전문 경영인. 근데 강 작가 씨는 경영 수업을 받지도 않았는데 전문 경영인이라고요? 아, 일단 저거 명의만 빌려준 거죠, 저한테. 저는... 아니, 수입도 저희 언니가 가져가고. 아니에요.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고용된 직원이시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화실 관리를 저한테 다 맡기신 거죠. 월급은 제때 잘 받으셨고? 예. 네. 그리고 이거! 이거 그... 어디지? 이 집은 누구 거지? 저기요! 이거 미술님 건가? 이거 저기요! 선생님 휴대폰입니다. 네, 제 거 맞아요. 네, 이거 미술님 건데 텔레밀리그램 이거 뭐예요? 뒷구리니를 할 때 이런 거 쓰지 않나요? 뒷구리니를 본인이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 근데 저 입고 날짜가 정해졌다는 게 무슨 입고 날짜예요? 사실은 제 동생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그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이 그 한국에선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그러면 안 되지만은 예. 근데 제가 여기에는 여기 사진이 너무 많이 못 찍어서 여기 못 찍었는데 그 달력에 7일에 스트레스 푸는 날, 17일에 스트레스 푸는 날, 아 7일 22일에 스트레스 푸는 날, 23일에 스트레스 푸는 날 이거 뭐예요? 푸는 날이요. 일쉬는 스트레스 푸는 날이라고 적었나? 일쉬는 날에 스트레스를 푸는 거니까요. 그리고 23일부터 30일까지 운영이 일시 중단인데 왜 일시 중단이에요? 제가 그 9시에 작가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작가님이 사실 저한테 화실을 잘 경영하면 저한테 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아, 이 정도 되면은 나한테 줘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입을 싹 닦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이제 강 작가를 죽였다? 아니죠, 아니요. 그거는 그때? 아니요, 이거는 예전 얘기예요. 맞네. 예전 얘기. 아, 예전 얘기? 화실 운영이 중단이 됐었다면서요. 화실 운영이 중단이 됐어. 네. 내가 이 말을 해서 작가님이 나를 이제 화실 나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 화실 다시 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둘이 얘기하자고 만난 거예요, 어제. 그리고 다음 사진. 언더에픽 다니는 사람들 망PD 소문 진짜임? 지금 대치패치에 뉴스 뜬 거 망PD라는 얘기 있던데 진짜야? 진짜면 실망임. 나 팔로우하고 버거도 사 먹었는데 그동안 완전 청렴한 이미지 아니었어? 이래서 인플루언서들 절대 못 믿는다. 피디님 왜 그러셨어요? 이미 내부인 다 알려졌는데 쉬쉬하는 중. 개인 사정으로 장기 휴직한 데서 망PD 팀들 업무 분장 다시 하고 난리도 아니야. 이게 뭔 민폐? 헐, 우리 팀장님이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길래 좋게 보고 있었는데 돈 밝히는 이미지도 아니었지 않아? 그냥 대기업 직원으로 있지 왜 유명해져서 팔자를 꼬냐? 나 일단 다음 거 보죠. 이거요! 이거 망PD님 메일이거든요? 제발 실명 보도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츠패치의 박국수 기자입니다. 내일 오후에 예정된 기사에 망PD님의 실명이 포함되어 발행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명 보도를 피하려 노력했으나 사실상 제 손에 벗어난 상황이라 변경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내주신 금액은 정중히 다시 돌려드리고자 하오니 계좌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떳떳하지 못한 거래에 대한 기사를 담당한 기자에게 또다시 금전적인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를 하신 점에 개인적으로도 실망감이 크며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망PD님께서 제게 입막은 비용을 제시하셨던 통화 내용은 녹음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제가 금전 수락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이 메일 또한 변호사의 확인을 거쳐 보관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속 시끄러운 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이거. 그 여기 옆에 무슨 글로리 백화점에서 연간 6천만 원? 근데 돈은 떳떳하게 일해서 번 거예요. 방송도 나가고 SNS도 유명해지니까. 그리고 이거 보면 버거 얘기 있잖아요. 여기 네. 옆에 보면은 버거킹 법률팀 메일도 있거든요. 제가 그 버거킹 광고를 찍었어요. 아, 광고도 찍으셨어요? 아니 그 광고를 찍었는데 이제 아,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예, 위약금 내라 뭐 이런 거. 어떤 안 좋은 일이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근데 왕만두라는 저 메일 주소에서 내용 증명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뭐 만두 회사에서도 뭐 광고하셨어요? 아니 만두 회사가 아니라 저 아마 저분 이름이 그 만두였던 것 같은데. 아... 저분아. 근데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튜브랑 그 인스타 킬로그램 계정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돈 받고 광고도 좀 해주고 그 평론 같은 것도 좀 올려주고 그랬어요. 돈 받고 좀 쏠쏠하더라고. 뒷광고 맞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 선생님만 좀 위주로 봤습니다. 네. 어? 어? 뭐야? 어? 아, 하얀파! 이거 미술님 얼굴인가요? 선생님은 그저 가십니다. 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강점이 넘겨봐요. 넘겨봐요. 어? 아,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동생 씨가 저랑 좀 겹치는 게 많았어요. 아, 그러게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강 작가가 쓰여져 있는 게 의심스러워서 찍었습니다. 이거는 아, 스틸에 가셨네. 어, 세상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 아, 이거는 이제 뭐? 야, 저 니 블로그야? 응. 너 닉네임 벼락식혜 맞아? 아, 벼락식혜 좋아해요. 야, 너 이거 나와.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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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슬프는 날입니다. 아, 저걸 어떻게 찾았지? 저 내 비밀을 잘 숨겨놨는데. 야, 야, 증거 고맙다.